개복치는 진짜 톡하면 죽을까?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개복치가 연약할 거라고 생각하게 된 데에는 2014년에 출시한 개복치 게임이 한몫했는데요. 게임 속의 개복치는 물이 차가워서 죽거나 음식을 많이 먹어 죽는 등 어이없는 사유로 계속 의문사를 합니다. 그래서 개복치는 잘 죽는다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 거죠. 하지만 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과장된 것일 뿐 현실의 개복치 성체는 몸 길이 평균 3m의 무게는 1000kg으로 거대한 물고기라서 천적도 상어, 물개, 범고래로 손에 꼽을 정도이며 그 외에 죽는 경우는 해안가에 떠밀려와서 죽고 비닐을 해파리로 착각해서 먹고 폐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수명도 20년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죽는 물고기는 아닙니다.